사약가 43번입니다. 우리 어머니에게 사약을 퍼먹인 신하가 둘이다. 누구냐?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해보도록 해라. 둘이 어머니는 어떻게 죽었느냐? 남긴 이유는 없느냐? 그래. 기억이 잘 나진 않는다. 한 생명이 너희들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는데 그 끔찍한 현장에 있던 작자들이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.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꼬리껴져. 순재야! 유자들이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단다. 왜? 내가 틀렸느냐? 내가 지금 역사를 거꾸로 쓰고 있느냐? 보다시피 지금 세상은 아래 끝들 임금을 업신여기고 칼질을 해대고 있다. 너희들에게 세가 불리하면 임금을 조석으로 갈아치울 것들이 감히 역사를 너네! 임금이 몇 번 바뀌고 왕조가 몇 번 바뀌어도 자손 대대로 권세를 유지하고 사는 게 너희들 속성 아니었더냐? 이세주아, 니놈 곳간에 쌓여있는 금은보화들은 대궐 국고보다 값이 더 나간다지. 그래, 그 권세는 어디서 얻느냐? 우리 어머니에게 사약을 퍼마시게 하고 태비에 총애를 얻은 덕분이었더냐? 니놈도 금은보화의 권세라. 감사합니다.